눈에 반짝 귀를 쫑긋 재미있고 신비한 하나님 말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들어요.
귀한 주일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영아부 아이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필요를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아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사랑스러운 교회와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평강의 옷을 입혀주세요. 계획하는 모든 사명 가운데도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길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믿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애쓰시는 오만의 최은성 선교사님을 주님의 일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자족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세요. 지교회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신선수 간사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주세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반짝, 귀를 쫑긋, 재미있고 신비한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35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예요. 말씀 들을 준비되었나요? 함께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 친구들, 여기 선물 상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자들 중에 딱 한 개만 선물이 들어있대요. 우리 친구들, 어떤 상자를 고르고 싶나요? 이 상자가 가장 크고 예쁘네요. 그럼 우리 상자를 열어볼까요? 안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지 기대돼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에구구, 선물이 없네요. 보기에는 크고 예쁜 상자인데 선물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 우리는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가 볼까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처음에는 겸손하던 사울왕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해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고 마음대로 백성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교만과 불순종이 가득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백성을 위해 다른 왕을 선택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 너는 불에 기름을 준비하여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아들 중에 왕이 될 자가 있단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했어요. 하나님께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인지 물어보기 위해서였지요.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자 사무엘은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멋지게 생긴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을 자일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그의 멋진 얼굴과 큰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단다. 이새는 둘째, 셋째, 일곱째 아들까지 모두 차례로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어요. 그러나 일곱 명의 아들 중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없었어요. 사무엘은 이새에게 말했어요. 이들 모두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아닙니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어서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들을 데려오세요. 이새의 막내 아들이 사무엘 앞에 왔어요.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한 기름을 뿔에 담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막내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영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신다고요? 보신다고요? 맞아요. 마음을 중요하게 보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이 마음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도록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이 되도록 준비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기로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윗처럼 찬양하고 기도해요. 마음,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영화부 친구를 아껴주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요. 마음, 마음, 이웃을 향한 겸손과 부모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채워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사랑과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보실 때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셔서 꼭 멋지게 사용하리라 믿어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설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뽑을 때 외모, 집안, 학벌, 능력을 봅니다. 학교나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보고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나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에 이런 내용을 어린 자녀에게 가르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즉, 사람에 대해 말할 때 외모보다는 내면의 특성을 헤아려서 말해주십시오. 자녀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 은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다른 아이와 내 아이를 비교해서 말하거나 형제 자매들끼리 비교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과 마음이 넓고 깊어지는 과정을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이가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부모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 아이는 결코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적용 질문을 함께 읽고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며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이었나요? 아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에 합한 삶이었나요? 둘째,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한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경험과 혹은 생각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보세요. 오늘은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자라도록 말씀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땡땡땡 부분에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고 우리 자녀를 안고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영화부 친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영화부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임을 배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 따라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영화부 친구가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여러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 보호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서
영화부 친구들 안녕. 와,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잘 들었나요? 맞아요. 오늘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화부 친구들이 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화부 친구 다 되어주길 믿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